3월 둘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13일 이천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협약에 따라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활동을 하며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해당 도로의 개설을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KDI 적격성 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처인 지역의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개 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는 2025년 12월을 목표로 보계 원삼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고등학교 인근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치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용인고를 방문해 특강을 진행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승하차 구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장려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용인문화재단 미디어센터 운영사업 등 효과가 미비한 미 핵심 사업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등 개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